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constitutes a conflict of interest? A. Samantha believes that representing her client will adversely affect another of her clients. B. Joseph's client's return is under examination by the IRS. C. Althea has represented this client on a prior occasion. D. Timothy's client requests their records be returned following the preparation of a tax return. 자, 오늘의 문제 한번 보죠. 자, 밑에 상황에서요.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하는 것은요. 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건데, 자, 이해상충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A번 사만다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고객을 자신이 대변하면 이거는 다른 고객한테 아주 안 좋은 효과로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거래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이 지금 A라는 고객에게 잘하면 B라는 고객한테는 손해고 B라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면 A라는 고객한테 B가 손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해상충이죠. 이해상충이다. 그래서 A번 맞는 말이고요. 일단 A번 맞고요. 자, B나 뭐 다른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 조셉의 클라이언트가요. 지금 IRS로부터 좀 조사받고 있대요. 그 이러니까 지금 EA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B번 맞고요. 자, C번. 알피아가 이 고객을요. 예전에 한번 했었대요. 대변을 했었대요. 또 할 수 있죠. 뭔 상관이요. 내가 하겠다라는데. 자, D번. 티머시의 고객이요. 요청했대요. 이 레코드를 자료를 요청했대요. 이번 텍스 리턴 때문에. 아니 당연히 고객이 요청을 안 해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A번이에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